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만 하진 않았습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일당 20 벌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과연 실전에서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 뭐다? 손절 20틱 딱 걸어놓습니다. 라이딩 걸었냐? 20틱부터 딱 걸어. 자, 그리고 조금 신중하게 합니다. 원래는 모의 할 때는 좀 더 빠른 타이밍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30분 정도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30분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좀 지루하니까 타이밍을 빨리 잡았는데 이제는 실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합니다. 하락하던 일봉입니다. 하락하던 강력한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60일을 뛰어넘느냐 마느냐, 그리고 20일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곡 구간이 예상되고 돌파하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강한 상승세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상당한 매수매도 공방이 예상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0분봉, 여기 30분봉에 분봉에 5분봉, 그 다음 1분봉. 나 주식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매수매도, 닥터K가 매수매도의 기법을 제시하는 걸 여기다 다 총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팔고에 대한 기술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일봉만 보기에는 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더 세분화되어 있는 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구나.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통해서 더 세밀한 매매 타이밍을 가져갈 건데요. 현재 하락하던 추세 30분봉에서 어느 정도 돌려냈고 위에도 이제 이평선 여기 위에 이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5일, 20일, 60일 돌파하고 나면 이제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승으로 접근 가능한 겁니다. 이런 모양 많이 보이고 있죠. LS 산전이 아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복습 한번 하고, 그죠? 다 공부돼요. 닥터캔 보면 어떤 종목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게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죠? 이거 나쁘다 그랬습니까?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지는 모양이다고 아까 말했어요. 우리 아이비님이 지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그만 했다는데, 그죠? 내일이라도 서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정도 큰 관심보다는 그 정도 관심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쪽으로도 가능하고, 자, 이제 좀 더 좁은 권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추세선을 이제 한번 꺼보죠. 이렇게 끌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트렌드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선 억수로 많죠. 지지장 선들 다 미리 꺼놓은 겁니다. 다 어느 정도 나중에 매치가 다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지지장 선 잡아내는 거. 단기적으로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박스권이에요. 왜?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조금 밴드 안에 움직였잖아요. 크게 보면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 그런데 하락 폭 엄청나게 컸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상방향으로 틀었다 봐야 돼요. 이제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닥터K는 상방향으로 노려볼랍니다. 주식하고 똑같이 노려본다는 거죠. 하방향 말고 선물은 하방향도 먼저 때릴 수 있어요. 공매도처럼. 상방향 노려보겠다. 상방향 노려보는데 여기까지 쳐질 수 있고 장대 양봉 떴고 이렇게 했으면 일단 따라 들어갑니다. 하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지권이니까 일단 사자마자 일단 성공. 여기 위에 정도 노려볼랍니다. 초반에는 기분 좋게 가야 되니까 미리 해놓습니다.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확실히 실전이 조금, 그죠? 더 긴장감 있긴 있네. 52.46에서 매도 때렸다? 앞에? 이거 보고? 일단 볼린저 밴드 위에 막혀있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 여기서 저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52 정도까지만 노려봅니다. 51에 대놨어요. 야, 첫 번째는 기분 좋게 가야 돼. 장대 양봉, 홀딩 가능해. 여기까지 갈수 있어, 일단. 야, 기분 좋게 딱 체결해라, 그냥. 딱. 정동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많이 안 먹어도 돼. 기분 좋게 가야 정동 돼.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5분이기 때문에 미국 쪽 형님들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한 9시 넘어가고 한 10시쯤 돼야 미국 쪽 형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신수도 들어오고 하겠지. 신수, 아, 좋다 말았겠다. 인벌스를 풀빵을 들고 있거든. 물려가지고 지금. 아, 빠지냐? 빠지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라이딩아, 이거 클릭할 때 조심해라. 잘못하면 클릭 잘못한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탁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되게 흔들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 갈 수도 있거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한 개만 대놓고 한 개는 수동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권인데 크게 요동치면서 지금 요동치다기보다 크게 반등 나오면서 지금 여기 까졌으면 밑으로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번 들어올리고 여기 지지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상방놀입니다. 일단 시간이 바다다 안 그려? 난 바다다 그려 좋은데 그래 빨리 쇼보고 나거든. 라이딩아 클릭 딱 바로 할 수 있게 여기 딱 바로 옆에 딱 손 딱 대기 하고 있어. 그러다가 안 되잖아 바로 전종목 청산 뭐 이상하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여기 바로 딱 누를 준비 딱 하고 있어. 이거하고 좀 다르긴 다르다만 힘 빠진다고 가면 가고 빠진 빠져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지금 시간에. 라이딩 너 뭐 들고 있냐고. 고려아연 하나만 딱 들고 있나? 원래 두 개였잖아. SDI 하고 두 개 들고 있냐 뭐 들고 있냐. 박스권 약간 당연하지. 난 추세 매매자니까 박스권 약하다잉. 잠깐만 눈에 약 넣어야 되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잠깐 이게 의미가 좀 있거든. 대박 스트레이트로 가가지고 옆으로 스무스하게 조정 받으면서 밑에 이평선들 다 지금 깔아놨잖아. 조금 고점 보이긴 한데 팍 갔다가 눌려줬는데 대박 들어올리고 반등하려는 힘이 조금 세다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상방향입니다. 일단 배팅은 thank you.
이제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 가능성 좀 높아졌어 이제. 아, 참 그 시기하네. 첫번째 메밀 잘해야 되는데. 아,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되는 거 뺐어요. 치고 가면 좀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왔다리 갔다리 엄청 흔들고 있어요. 너무 아니다 싶으면 끊고 놀 겁니다.
병이어서 오고. 내가 빨리인 거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돌파됐던 지점이기 때문에 지지되고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일단 왔어요. 실전은 거리가 늦게 간 게 아니고 시간이 늦는 시간, 아직 안 움직인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아, 여기 깨지면 손절 걸어놨어요. 빠른 시간 하면 힘 빠져. 별로 안 움직이니까. 팍 치고 올라가면 완전 그 시간 상황인데. 2, 3. 손님들 다 나가신다야. 이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8명 보고 계신다야. 야.
잃으면 돈 잃어서 기분 별로고 여러분들한테 쪽팔려서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실전 매매한 거 틀어놓으면. 분봉 매매에 따라서 제가 사하는 기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딱 올라타면 사 그런 겁니다. 올라타고 이평선 다 돌파해내고 눌림목 줄 때, 여기 초반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 줄 때 사라. 이게 매수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왜 지금 휘말이 없는가 하면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20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고압전류 가면서 자꾸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하방도 안 봐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좀 큰 봉이, 30분 봉이 돌파해냈기 때문에 쳐져도 여기 정도는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아까 적당히 끊고 나왔어야 되는데 올라탈라 폼 잡고 있어요. 52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하방으로 안 봐요 일단은. 3만원도 좋고 4만원도 좋고 이거 먹고 딱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분위기가 좋게 탁 가거든. 스타트를 좋게 딱 끊어야 되는데 아 진짜 지지부지네. 화요일이죠. 첫 매매가 중요하다. 깨지고 시작하면 만회하려고 힘들어진다. 첫 매매는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맨 첫 매매 가볍게 탁탁 끊어가면서 맨 첫 매매를 잘해야 돼. 그래야 분위기가 편하게 딱 간다. 탁탁탁 이렇게 선순환돼야 되는데 지금 별로야. 지금 현재는 아 별론데 진짜 조심 안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 손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여기 라인이 40 라인을 무너뜨렸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여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대봉 팍 쳐진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야, 이거 대본 들어올린다, 야. 야,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 또 합니다. 25틱 올립니다. 여기 올라가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라인가 또 손절 당할 겁니다. 이 뭐야, 매도가 왜 네 개야? 매도를 4개로 안 했는데 3개로 했는데 왜 4개가 된 것 같지? 한데. 분명히 3개 매도인 것 같은데 4개가 매도가 됐어. 어서 오시고요. 아이 참.
이렇게 쌓합니다. 손절 절대 안 풀 거예요. 손절 절대 안 풉니다. 손절 당할게요. 여러분들, 손절 아까워 가서 손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손절합니다. 그거 하나 배우세요. 아까 손절했습니다. 분명히. 아, 닥터K는 말로만 손절해라고 한 사람 아니다. 수익 안 나도 손절하더라. 그거 하나 배워도 됩니다. 손절 3번 하고 수익 나는 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손절 당하면 좀 곤란한데 진짜로. 이번에 손절 당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 밑으로 치고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여기를 자꾸 못 넘어가고 있어. 40이 치고 한번 내려가면 돼. 이번에 손절 당하면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별로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손절 당하면 근데 한 120, 30개 집니다. 합해가지고 지금 매매 수량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개 더 들어가지고 세 개를 내가 매도를 때리는 걸 생각했는데 네 개가 됐어요. 지금 제 착각인지 몰라도 전 세 개만 하려고 했는데 네 개가 됐어. 이런 게 좀 꼬이면 별로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밑으로 한번 꽝 치고 내려가면 만회. 그렇지 않고 위로 또 올라가면 손절 라인만 다 치고 또 내려가면 완전 좁이 되는 겁니다.
뭘 보고 매도를 때리는가 하면 여기 지지권이라 볼 수도 있는데 여기가 한번 깨지고 여기서 받쳐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이걸 세게 깼거든. 그래서 밑으로 일단 때린 거예요. 여기를 보면 지지권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보면 밑으로 안 내려갈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해가 강하게 올라가면 실패고 이거 밑으로 확 쳐져버리면 여기 있는 애들 우두둑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회되는 겁니다. 승부가 걸린 겁니다. 사실은 처지면 26, 여기 26, 더 처지면 11까지 빠질 수 있어요. 11까지 빠지면 성공인데 볼벤 터치하고 지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약간 순대가 밑으로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지지권이라서 이걸 깨야 돼. 일단 여기 팍 깨야 되는데 세게 이렇게 엉덩으로 팍 깨야 되는데 또들어올려고 잡고 있는데 일단 여기 장 35 못 넘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밑으로 한번 세게 치줘야 마음 편한데 잘 안 치주네. 야. 아니라 25틱 손절이잖아. 이번에 손절 당하면 토탈 100만 조금 넘게 손절 당하는 거거든요. 비교적 지지권인 걸 알고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를 세게 깼기 때문에 올라가도 튕겨내려 간다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 상황이 지금 안 벌어지고 있네. 그냥 마음 편하게 볼랍니다. 그냥 손절 라인 오면 손절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와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이라서 그냥 자 다섯 개 다 들어갔습니다. 손절은 그대로입니다. 손절 올라타면 손절합니다. 자 저는 손실 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승부라는 게 그죠? 항상 패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패했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를 뭐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감 좀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죠? 그러나 승부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절 당하면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날 억지로 붙들어봐야 안 되는 거거든. 라이딩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안 되는 날 억지로 붙들어봐야 안 된다고. 근데 기분이 쎄하다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신기하네요. 제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뚫고 올라오면 손절입니다. 여길 뚫고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길 뚫고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에 자꾸 받치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방으로 때렸는데 여기서 때렸는데 여기도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때렸어요. 이상한 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지고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데 안 처지고 자꾸 올라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세게 밀리죠. 이 양봉 다 말고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 들어간 애들 손절 나오거든요. 그래 신규 매도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이평선들이 지금 뭉쳐 있어 가지고 여기 깨는 게 중요해요. 하방으로 가려면 볼밴드 여기 있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맘 비웠어요. 올라가면 손절 당한다고 딱 맘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맘 편하게 먹으면 돼요. 아 올라가면 손절 당한다. 안 손절 안 당하려고 용 쓰고 할 필요 없어요. 손절 당하고 오늘 실패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맨날 못 먹어요. 처음부터 깨지니까 그게 기분 안 좋아서 그렇지. 모습들 많이 봤잖아. 그치? 잘 가다가 여기 깨지면서 흔들흔들 하니까 밑으로 툭 쳐진 거 많이 봤잖아. SM도 비교적 이랬거든. 신중이긴 했어. 신중이긴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래가 되니까 그런 거지. 모든 거래에 현재 원칙에 어긋난 건 없습니다. 손절도 재빨리 했고요. 아까 로스 끝 안 나오고 미리 끊었어요. 아까 아직까지는 매매 자체는 결함은 없다. 다만 베팅핸들 안 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분 봉에서는 처지고 있어. 이렇게 위에 이평선 다 있거든. 여기 그지? 20일도 깼어. 그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일단 현재는 이평선 전부 위에 다 있잖아. 올라가도 여기를 깨고 내려갔고, 아 여기서 좀 더 치고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비교적 추격에 가깝게 지지권인데 내가 때린 거거든. 사실은 이거 깨고 내려가는 1분봉이 좀 더 초점을 맞췄거든. 5분봉에는 지지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 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지지권에서 자꾸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를 깨면 밑으로 내려간다.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성공적인 날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실패입니다. 아 올라간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어요. 와. 할 말이 없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손절. 와우. 눌리.
올려주면 상방 볼 겁니다. 야, 대박 들어가네. 예, 감사합니다. 닥터캔 깨지고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아, 기분 쎄해요. 여기 잠깐만요. 손절 두 번 했어요. 손절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오늘 손절합니다. 와, 미치겠네. 장도형 무슨 매도 매수를 해야지. 근데 손절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눌릴 때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매매 완전 다 꼬인 거거든. 그냥 손절해버리고 버티고 상방향 보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치고 내려가니까 이거 봤는데 대번 들어올리니까 뭐 실패이지. 뭐 어쩔 수 없어.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완전 다 꼬였어 지금. 또 손절 겁니다. 500 다 날려도 손절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손실 봤다고 아참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박스 꺼내서 약하다 그랬잖아 양영이가. 약할 수밖에 없어. 추세 매매는 박스 끊어서 약할 수밖에 없어. 돌파하는데 내가 따라갔는데 쫙 가주면 추세대로 가주면 먹는 건데 여기서 깨는 척 해가지고 하방 때렸는데 들어올리고 올라간 것 같아서 상방 따라갔는데 내려가고 이러면 추세 매매는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하는 거 다 당해주다가 한번 쫙 가잖아요. 거기서 만에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까졌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짜증나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딜레마거든. 아까 이거를 손절 안 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 사실 손절 라인 여기를 잡고 있는 거거든. 20틱이면 여기서 20틱이 안 깨졌으면. 그러니까 그게 라이딩아, 그거 하나 딱 생각해봐. 중간에 자꾸 막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좀 별로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거 깨지면 나 손절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 근데 들어올렸잖아. 더 잘하려고 끊고 여기서 밑으로 하방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하방 전환한 게 양쪽으로 까지는 거야 지금. 아예 딱 손 놓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고 그냥 손 놓고 딱 있어버리는 게 답일 수도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지? 근데 이거는 잘했지. 장대 양봉이니까 들고 있으면 조비대거든. 이거는 잘했는데 아까 이런데 지지권 역할 할 수 있다고 충분했으면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잖아. 그거야 그거. 내가 느낀 거 그거 있어. 손 딱 놓고 손절 라인 안 걸면 안 되고 손절 딱 걸어놓고 깨져라. 내 손절 당할게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아 짜증나. 지금 봐, 두 개밖에 못 들어가서 쫄아가지고 아까 다섯 개를 깨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평소 이야기하는 거, 깨질 때는 병이야, 깨질 때는 풀빵으로 깨졌잖아. 아까 다섯 개 풀빵이거든. 먹을 때 지금 두 개로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못 들어가겠어 쫄아가지고. 지금 비중이 너무 크거든 돈에 비해서. 그러면 안 돼. 일단 돌파했어요. 아. 자, 분위기 쇄신해야 되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뭐가 나는 걸로 자꾸 분위기 전환시켜야 돼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9시 40분이죠. 이제 바다닥 그릴 수 있어요. 자, 뚫고 가라 뚫고 가라. 매도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손절입니다. 올라가면 손절이에요. 여기를 못 뚫고 갈 것 같아 느낌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뚫고 올라가면 그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수료 있다. 7불인데 증권사에 잘 이야기하면 좀 할인도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일단 요거 못 뛰어넘어간다. 일단 걸었어요. 박스권이다 일단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손 안 돼 이제. 그냥 손절당하고 맞게요. 그러면 또 60만 깨져. 아 그럼 안 되는데. 냅둘게요. 손절 당하도록. 손절은 당할 겁니다. 20틱이면 여기 정도. 여기 빵 치고 올라가면 여기. 야, 근데 올린저밴드 살짝 돌파에 올라가면 또 손절 당하거든. 미친다 미쳐 진짜. 아... 이거는 중심권 정도 오면 청산하고 까리까리하면 위로 상방으로 또 배팅할 거예요. 일단 박스권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야 올라타는데 왜 들어갔냐 이렇게 이야기 물어본다면 딱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될 만한 정도의 모양인데 강하게 못 치고 가니까 아직까지도 여기에 상당한 흔들림 때문에 좀 조정받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정도 밀려주면, 42 정도로 밀려주면 적당히 청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쫄았어 지금. 쫄았기 때문에 짧게 끊어봅니다. 한 개는 빼고 자꾸 이겨나가는 그 분위기가 중요해요 지금.
한 방에 만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JJ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깨졌다고 달라들기 보다는 그래 인정 인정 조금 조금씩 만회 그게 중요하다. 한 방에 다 만회하려 하면 안 돼.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다 엎어가서 하다가는 오히려 악순환. 아 쉽게 말하면 태권도 발차 태권도 시합에서 하면 내가 지금 그 요새는 배점도 뭐 다르더만 이길라고 자꾸 고급 난이도 기술하다가 삽질하면 오히려 KO 나오고 하니까 그냥 1점짜리 탁탁탁탁 하나 더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쟤 숟가락 안 바뀌어, 씨. 쟤놈이 작대 안 떨어지고. 아휴, 진짜. 이거는 더 들어갑니다. 장대 엄봉.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땡긴다? 땡긴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 원래 생각한 대로, 원래 생각한 대로, 생각대로 님처럼. 원래 매수 생각대로. 주문이 접수되었.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잡아 땡기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잡아 땡기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올라갈 수도 있어. 또 손절 건다. 무조건 손절 걸어. 이거 죽는 척하다 땡기면 위로 터진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짧게 짧게 지금 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아까 세 개밖에 안 그런데 네 개가 매수되는 바람에 그게 완전 꼬여버렸어 지금 매매가. 그래가 다섯 개 들어가게 됐잖아.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주 민감하거든. 일단 예측대로 되고 있습니다. 밀린 척하다 여기서 밀려도 여기서 끊고 다시 상방향 탄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이제는. 올라갑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요. 위로 터집니다. 이제 얼마? 6, 7까지. 이번엔 빨리 안 던져. 이번엔 몰라. 여기 처지면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자. 아, 또 처지냐? 안 되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또 이번에는 이제 매도 안 때려. 여기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만 볼 겁니다. 여기 좀 처지면 여기 끝난 거 아니다 딱 생각하고. 와 늘 제법 있어. 잠깐만 왜 지금 상당히 지금 매수매도 공방이 심한 거예요. 지금 돌파해냈고 상방향이 맞아. 라이딩아 그거 하나 참고해라. 네가 딱 고민하다가 맨 처음 딱 생각한 거 있잖아. 내가 맨 처음 뭐 생각했냐 상방향이라고 딱 했잖아 그지.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중간에 좀 생각이 흔들려가지고 밑으로 처질 건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손절 맞다가고 쫓아가는 건 배착. 손절은 잘못 안 했는데 여기서 처질까 싶어서 밑으로 간 게 조금 배착이야 보면. 내가 실패 요인 중에 보면 그게 많거든. 변명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딱 처음에 분석 딱 이거 살아있는 교육이잖아. 내가 맨 처음에 딱 분석했을 때 이거 상방이네 딱 하면 그게 맞아 대부분. 잘 모르겠으면 30분 동안 봐야 돼.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방향 딱 정했잖아. 스위칭을 빨리 하면 안 된다. 내가 스위칭을 빨리 한 거야 어떻게 보면. 팍 깨지고 딱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이글 노려야 되는데 5분봉에서 그걸 노리는 게 가장 좋은데 1분봉에서 틀린 건 아닌데 1분봉에서 이거 노렸는데 올라가면 여기서 잽싸게 끊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위에 평선들 보이니까 더들고 가다가 확 올라가니까 지금 한 대 맞은 거거든. 두 방 맞았어 지금 제대로. 이런 거 다 살아있는 교육이다. 이거 진짜 아무나 안 가르쳐줘. 돈 엄청 깨져야 알 수 있는 거다 진짜야. 특히 너도 나 따라하는 편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약하다 딱 규정 지어놔. 그러면
여기서 깨고 내려가겠지가 아니라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튕겨 내려올 때 여기서 때리는 거. 5분봉이 이런 모양이 될 때 하는 게 좋아. 1분봉은 좀 쉽게 왔다 하거든. 그래서 1분봉 잘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1분봉 기준으로 삼기에 조금 너무 바다닥거려. 5분봉이 팍 깨고 내려올, 여기 튕겨 내려갈 때 저항 때 매도 때리는 게 딱 맞아. 추세 전환 딱 이러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 전환된 게 아니었는데. 이평선들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좀 패착이 있었어. 조금. 아. 야, 못 넘어가냐? 야, 또 내려오네. 박스권일 거란 생각은 크게 변함없었어. 와. 예를 들어, 여기 올라간다고, 여, 대놓고 또 막 양껏 찔러버리면 또 문제 생기는 거야.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꼬이는 거거든. 근데 일단은 수도 팔려고 폰 잡는다? 하나 때린다.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두르면 가는 거거든. 빠지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무조건 손절갑니다. 빠지면 손절. 들고 올라가라 좀. 아.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막 깨지고 손절하고 이러면 떼치울랍니다. 안 되는 날 있거든. 안 되는 날 하면 안 돼요. 딱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만에 깃발을 이제 꼽는 거야 이제. 이거 자꾸 튕기니까 밑에 쳐질려나 싶어가지고 푸 때리는 애들 있거든 매도. 여기서 잽싸게 들어올린 것 때문에 밑으로 까질 요랑하고 지금 상방으로 배팅하는 겁니다. 죽을라면 이렇게 팍 죽을라면 죽어서 밑으로 훅훅훅 쳐져야 되는데 잽싸게 들어올렸거든. 까졌는데 대번 들어올리거든. 그러면 밑으로 까지기보다는 위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맞아야 돼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승부 그렇습니다. 깨지면 깨지고 손절 라인 올 때까지 이번에 일단 내비둬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번엔 안 던져. 조금만 더 들어가 보랍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 터지거든 위로. 여기 있는 애들 손절 다 나와. 빨리 안 던진 애들. 여기 있는 애들도 손절 나오고 신규 매수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 좀 올라가자. 올라가야 돼. 10시 다 됐죠. 이제 움직이면 바닥거립니다. 이제 진짜 잘해야 돼. 이제 처지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깨지면 그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손절 당할랍니다. 맨날 손절하냐? 네. 아니다 싶으면 맨날 손절 당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식할 때도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 돈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이니까 손절 바로 손절 바로 손절 다시 들어가 이거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손절? 이래버리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승부 그렇습니다. 까지면 손절당하고 오늘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것도 자금 관리 내지는 매매 관리입니다. 들이대는데 자꾸 깨지면 해봐야 안 돼요. 돈만 날려요. 깨지고 내려가면 손절입니다. 그만할게요. 여기 깨지고 내려가면
자동 로스컷 될 때까지 손 안 됩니다. 이제 승부 걸렸어요. 이게 땡기 올리고 위로 가면 올라가는 거고요. 밑을 푹 처지가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뭐 저기 위에 가네 저기 밑에 가네 필요 없는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고요. 올라타면 손에 만회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셀트리온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퍼 50만 100만원 언제 가는데 그 이야기 그겁니다. 여기 돌파하느냐 여기 깨지느냐 그게 20만원 깨지느냐 22만원 돌파 24만원 5만원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 위에는 나중에 이야기다. 좀 쫄깃쫄깃하네요. 가자 먹자 백화 다 나와. 아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에겐 60일과 120일의 지지가 있다. 올라타면 여기 애들이 다시 손절 나가 위로 훅 갈 수 있다. 한번 가자. 저 뭐 과감하게 승부 걸죠. 승부 걸어야 돼요. 어차피 승부입니다. 승부.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면 박스권인가 밑으로 때렸던 애들 놀래가 땡겨 올리면 위로 푹 올라갑니다. 이거 돌파하면 올라가요. 말 올리면 가요. 이번에는 간다이 간다 가자. 닥터케 체면 좀 살려주라. 돈 잃는 것보다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 못 보여주는 게 더 저는 싫어요. 간다 가자. 밀리냐 밀리냐 뚫으면 간다 위로 좀 가자. 다 말아 올렸어. 다 말아 올렸어. 튕기지 말고 올라가면 돼. 야씨 밀리지 마. 아 안 되겠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참 힘들게 만드네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원래. 컨트롤 다 하고 있거든. 아 안돼. 까지는 거 그대로 다 들어올렸어. 안 처져야 돼. 처지면 안 좋아. 이제 올라가면 내한테 좋은 거고 성공 올렸어요 지금. 사실 좀 한 절반 팔고 싶은데 아 참.
여기 박스권을 한 단계 레벨업 해서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강하게 뚫었으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대번 밀렸거든요. 조금 좀 곤란한데 일단 5일선에서 5분봉에서 여기 밀은 걸 다 들어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일단 챙겨 나가야 되는데 와 곤란한데 너무하네. 이게 슈퍼컴퓨터가 발동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우다가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로 띄우면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깨지면 여기서 왔다갔다 좀 할 거고 위로 띄우면 위로 갑니다. 매수매도 공방이 지금 심한 거예요. 좀 있으면 더 심해지는데 큰일 났네. 비중이 많이 실렸는데 지금. 스템 임플란트하고도 비슷하네. 막 이러다가 뭉치고 올라가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뚫어야 돼. 그러니까 잘 못 뚫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지금 여기 계속 막혀 있는데 위로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움직일 건지 그게 다 공부되는 거거든요. 아, 대본 들어 올리죠. 처진 척하다 대본 들어 올리죠. 이건 일단 양호. 야, 처지지 말고 좀 가자.
승부 볼게요. 손절을 당하든 위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 볼게요. 잔파도 그럴랍니다.
일단은 20일 지지 받고 있고 60일에 지지 밑에 볼린저 밴드 120일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승부 한 번 더 걸어볼 수 있는 상황 맞아요.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자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퉁 하고 깨고 내려가면 좀 곤란해진다. 이것을 딛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 양봉 이렇게 놓으면 양쪽 중에 하나가 터질 거예요. 위로 가든지 밑으로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터질 겁니다. 그러나 밑에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 홀딩하고 있어요. 힘을 충분히 매수 매도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확 깨면 제가 지는 거고요. 막 싸우다 위로 팡 터지면 가는 거예요. 위로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절반 끊습니다. 안 되겠어요. 일단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확률 반반보다 조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세 개 던졌고 챙겨가야 되겠어요. 밑에 내려와도 또 삽니다. 올라가네 일단. 눈 아파. 야 진짜 힘없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할 겁니다. 매도 안 해요. 일단 여기 인근 확 깨지기 전까지 계속 매수할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여기 진짜 못 넘어가네. 와.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눌릴 때 또 사면 돼요. 여기 깨지기 전까지 여기 밑으로 안 깰 때까지는 깨기 전까지는 위쪽만 볼 겁니다.
연락도 안 받냐? 야, 끊어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끊었어요. 눌리면 다시 매수합니다. 여기 밑에. 근데 약 주나야 돼. 아, 너무 아파. 사실 실전 매매하면 소비타임 올라가네. 야, 올라가냐? 올라가냐? 와, 올라간다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추가해서 또 지지권에서 매수 한번 더 추가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아, 올라가는 척하다 또 밀리네. 야,
자, 저점이 자꾸 높아지면서 지직할 자리는 자꾸 지지하고 오일도 이제 20일에서 올라가고 20일에서 올라가다가 5일에서 올라가고 5일에서 올라가고 위에 처진 저항은 자꾸 위에서 적당한 자리에서 자꾸 테스트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끊어 먹었다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져도 밑에 지지권에서 사는다 3번 매수기법 하면 크게 뭐 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들어갔는데 와 진짜 힘들게 하네. 30분봉에도 2평선 다 돌려냈다.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여기도 1분봉에도 20일 지지권이고 60일 저항권인데 여기서 막 공방이 심하게 있다. 한쪽으로 쏠리는 대로 간다. 횡보가 제법 길다. 근데 박스권 하단보다 상단에서 자꾸 놀고 있으니까 위로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홀딩하고 있다. 1분봉에서도 2평선 지지를 자꾸 받고 있다. 한번 홀딩 해보겠다. 아 미치겠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승부예요. 계속 승부입니다. 그냥 승부하는 겁니다. 내쉬고 와 10시 반이잖아.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꾸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지지선을 자꾸 올려 나가고 있어요. 60일에 지지받다가 20일에 지지받다가 아래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위로 살 대가리 볼린저밴드 쳐들었다. 위로 그러면 횡보권 적당히 횡보했고 위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빵 뚫으면 위로 간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양봉 안착입니다. 밑으로 안쳐지고 안착 30분봉 이런거 보고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데 터져줘야 뭐가 되는건데 한번 터지면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만둘게요. 플러스 딱 되면 아 짜증나요. 진짜 맘대로 안돼요. 닥터케이 약점을 아까 양양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약점이 아니라 추세 매매의 약점은 박스권일 수밖에 없어요. 20일 기법을 써도 여기 올라타서 사서 깨지면 요만큼 뭐 먹었는데 다시 올라탔을 때 사고 다시 아직 뭐 내려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수익이 안 나. 빵! 뚫고 가야 자꾸 이 20일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자꾸 보고 있거든. 밑으로 한도 안 들어갔어. 여기 인근에서 지금 빵! 터져야 이제 수익이 빵빵 나는 건데 안 터지고 있어 지금.
그러나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더 세게 올라간다. 파이어 가자. 둘러 폼 잡고 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설라고?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위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고. 야, 초지냐?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땡기 올릴 수 있으니까 들어가.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까 두 개라도 잘 팔았지. 세 개 그러는데 두 개 안 팔려가지고 세 개 한 개 안 팔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지금 안 되는데. 저는 이거 돈 잃은 것보다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안 맞으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팔아먹고 끝 아니다 하면서 또 사놓았다. 손절은 걸려있다. 해보는거지 뭐. 여기 위에? 와, 여기 쓰읍 가야되는데. 이제부터 속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10시 35분이에요. 이제 미국 장 시작하기 직전이고 이제 스스스 팍 움직일 거예요. 이제 잠깐 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팍팍팍팍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아직까지 탄탄하게 다 지킬 거 지키고 있으니까 하방으로 안 본다. 하방으로 여기 밑에 깨지고 난 다음에 나 볼까. 계속 상방만 테스트 할 거다. 위에 때려놓고 밑에 내려놓고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할 거다. 아, 추세가 무서운 거거든. 이 하락 추세를 돌려냈거든.
수세를, 그지? 이평선도 여기 다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하라는 추세 돌려냈거든. 밑으로 이길 깨기에는 쉽지가 않아, 일단 현재. 다른 차트 전부 다 우상향이야, 이거 봐봐. 1분봉도 그렇고, 5분봉도 우상향이고, 30분봉도 우상향이고, 여기도 20일 위에 있어, 일단. 그러니까 밑으로 가기보다 위로 갈 수 있거든. 그리고 트렌드 여기 보면 하단 부인 오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해되죠? 여기 저점을 쫙 연결하면 여기를 지지하면서 위에 있는 게 좋다, 밑에 있는 게 좋다, 위에 있는 게 좋거든. 좋은 상황을 가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 거 다 배우는 겁니다, 이거.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요거 잘 못 봤죠? 그죠? 이렇게 빵 뚫고 여기 깨지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여기를 안 깨고 여기 위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위로 여기까지 열려 있거든. 한 30틱도 열려 있어. 위로 30틱 올라가면 대박이지. 충분히 한번 빡 치고 하면 간다.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손절을 다 넣거든. 가자. 저는 손절 걸어놨어요. 손절 걸어놨죠. 미련 없이 손절할 겁니다. 자동으로 기계가. 그럼 마음 더 편해요. 안 걸어놓으면 파파파파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바이로매도 봤죠? 부악 빠지는 거. 그런 거 여기서 쉽게 나와요. 쉽게, 아주 쉽게. 그렇기 때문에 손절 안 그러면 불안해요. 마이너스 70이죠. 조금만 가면 돼요. 그래도 한 40만원 만 했어요.
아이고, 남기정님이 왜, 왜 고달픕니까? 저리 오빠?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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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미치겠네. 올라가야 되는데, 참, 환장하겠네, 진짜. 아, 짜증나. 승부가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니미정, 내미정 하고 있으니까 사람 쏙맛 타잖아. 플러스 내고 해야 세율이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세율이 봤냐? 어? 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씨. 자만한 좁이 되게 생겼다, 야, 씨. 난 기정님이 부산이죠? 부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부산이면 한번 와요, 양산. 골라 잡아. 홍게, 회, 돼지고기 3개 중에.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어, 진짜. 딴 게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애간장을 녹이잖아, 여기서. 왔다, 왔다, 왔다 하면서. 아, 짜증나, 진짜. 일찍 시작했어. 아, 지금 정도 시작해야 되는데. 아, 뒤처진다 이거. 참 안 되는데. 승부가 깨요. 승부가입니다. 어린이에요, 어린. 여기 거의 승부처입니다. 대박 밀다 들어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밑에 쳐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거 올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까져있든지 벌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지.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아, 참돔인가 머시기인가 있어요. 50억 만들었다고 룰루랄라 하더니 20억 벌었, 20억인가 벌었다고 룰루랄라 하더니 마이너스 10매덕 돼 있어요. 끝까지 버틴답니다. 그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닌데 그거. 자, 올라가자. 올라가야 돼 이거. 올라가야 돼. 이게 페이크일 수 있거든. 이게 페이크일 수 있거든. 죽는데 내가 올라가려는 거 다 털어내고 어이구야 하고 밑으로 박으면 싹 들어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메커니즘 있어요. 그런 페이크 많이 나와요. 비교적 귀여운 페이크지. 집살 돈으로요. 저는 집 날렸어요. 집 살 돈이 아니라 집 날렸어요. 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 아, 짜증나 진짜. 셀트리온 해줄게요. 뭐 내일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샀다는 걸 봐서는 희망이 있으니까 샀겠죠. 셀트리온 해줄 때 비슷했어요. 아, 되게 부담스럽다 지금. 아, 풀빵 들어가서 지금 부담스러워. 아. 어차피 도와 아니면 뭐예요? 진짜 안 된다. 실전 매매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염두에 해놓은 겁니다. 이래 되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죽는 척 해놓고 대번 들어 올렸어. 그 뭔가 하면 여기 풋 때리는 애들이, 하방 때리는 애들이 놀래가 올린 거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전 승부 골랍니다. 전쟁에는 무승부가 잘 없어요. 이기는 거 아니면 거의 지는 거예요. 진짜 손절할 뻔 했거든, 아까. 손절했으면 왜 멘붕입니다, 멘붕. 저는 손절라인 여기 깨지면 손절할 거예요. 여기 인근 내려가면 손절하도록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깨면 지가 알아서 손절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건드릴 겁니다. 속도가 다르죠? 11시입니다. 형님들 들어왔어요, 형님들. 이제 후보 애들하고, 후보는 아니고, 마이너 애들하고 이제 교체했어요. 메이저가 들어왔어요, 이제. 안심 못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올게요. 커피 아까 한잔 했고요. 커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저께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제가 커피에 좀 약하거든. 세유리한테도 좀 약하고. 쌤이 없기는 여기 있다. 참, 아, 돌겠네, 진짜. 일단 올라갈 확률 더 높아요. 왜? 죽으려면 여기서 이래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도 못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튕겨 내려가야 돼. 이렇게 가 여기서 튕겨 내려가야 돼. 근데 잽싸게 들어올렸어. 상방으로 끌어당기려는 힘도 제법 만만치 않아요. 여기 다 아까 돌려냈다 이야기했고, 여기 20일 딱 지지되고 있고, 더 처지기에는 좀 그래요. 여기 돌파해냈기 때문에 깨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내가 이긴 겁니다. 세수 잽싸게 하고 왔지. 세우리가 오니까 조금 긴장이 풀리네. 초긴장이야 지금. 몰빵 들어갔어. 아. 돈을 우습게 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잃어도 나는 크게 그냥 뭐 속은 쓰리겠지만 그냥 그러는데, 그거보다 자존심이 더 걸려있어 지금. 자존심. 근데 그거 세우면 안 되거든. 근데 손절 많이 했다 지금. 손절 큰 덩치로 손절 두 번 했거든 지금. 손절 세 번 하고도 플러스 나는 거 많이 봤지 세우라. 손절 세 번 하고도, 손절 두 번 하고도 플러스 날 수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입으로만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가 아니라 손절 두 번 크게 했다고. 120만 가까이 깨졌는데 만회하고 있고 손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말로만 하는 거 싫어해. 보여드리고 싶어. 보여.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와 손절하는 거 봤는데 올라가네. 나도 다음에 손절해야 되겠다. 손절했는데 깨지고 하면 물론 손절하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명예롭게 플러스 딱 내고 끝내면 좋잖아. 아 가자. 한겨울에 얼음 먹는 클라스 한마 딱 치고 하면 되는데 한마 많이도 말고 한 번만 딱 치고 가면 되는데 치고 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 그럼 끝. 플러스 딱 내고 딱 끝나는데 진짜 안 주네.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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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좋아. 근데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잽싸게 들어올리는 여기에 고려아연처럼 눈치를 좀 까면 되는데 몰라. 근데 너무 건드림 심해서 아, 자 일단 양호한 상태 안깨 이평선 안깨 깼는데 바로 안착했어. V자 급반등에 가까워. 그냥 그럼 뚝 뚫고 올라가면 간다. 이제 푹 간다. 이거 다 틀어내고 여기 있는 거 다 틀어내고 위로 가. 간다 이 간다 가자 이번엔 간다 이번엔 간다고 간다! 씨. 쉽게 안 던져. 왜? 졸라 고생하게 만들었거든. 올라가거든 그러면. 두두두두두 다 튀어나온다고. 우후!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얍삽하게 두 개 끊고 얍삽하게 두 개 끊어. 쉽게 안 던져 이번에는. 거래 터졌어. 이거 뚫기 힘든 거 이만큼 목표치 나왔어. 이만큼 갈 거 더 남았어. 플러스 전환 1당 다 됐어. 장대 양봉이 안 던져. 안 던져. 장대 양봉이야. 절반 던졌어. 아닌데 뚫으면 더 간다. 에이? 뚫으면 더 간다고. 뚫으면 여기 뚫으면 여기 딱 치놨잖아. 저항이거든. 장대 양봉이거든. 야 가자. 좀 세율이도 와 있는데 철이 오빠 이러고 있는데 오빠 멋있어 나 있다 소리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지? 더 치고 간다? 죽을 것 같지? 더 치고 간다고. 왜? 여기서 삐리삐리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물타거든. 야씨 밀리냐? 물타가 빠져나와야지. 여기만 빠지면 됐다. 많이 올랐지? 죽으라고 더 땡긴다고. 니는 왜 절반 던졌는데 마이너스 까지고 있다가 웬만큼 왔으면 됐지 뭐. 욕심을 부려야지. 절반 들고 있다가 안 던지잖아 지금. 더 들고 갈 거야. 더 들고 뚫었지. 더 간다 이. 우후 예야 간다. 씨, 가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안 던져 이거는. 더 들고 가. 손절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습니다. 손절하고도 할 수 있다고요. 아...
쉽게 안 죽어. 여기서 억수로 억수로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다 티놓는다. 좀 더 올라가면 와 여기 조금만 어? 이 저항권이잖아. 저항은 무슨 저항 없이 들어간다니까. 니는 왜 던졌는데 나는 챙길란다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00만원 갔는데 플러스 나서 됐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욕심 부려야 돼요. 한 개는 들고 갑니다. 한 개는 마음 편안하게 이제 왜 비교적 확률이 높은 줄 알아요? 이런 걸 다 이런 걸 경험해내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완벽한 분석 아니면 안 되거든. 중간 삽질도 하고 했거든요. 5틱 이래 먹던 애가 안 뜬죠. 이거 왜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거 돌파하면 크게 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 갈까 애가 졸라게 흔들어 놓고 밑에 다 많이 틀렸을 거야. 여기서 아까 마법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틀고 난 다음 잽싸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애들 다 틀린다니까. 손절 두두두두 놓는다고 적당히 끊어 놨으니까 이제 하나는 적당히 끝낼 겁니다. 적당히 아직 안 뜬죠. 예측 매도 했어. 아까 볼린저 밴드 삐져넣고 볼린저 밴드가 삐져넣은 게 아니라 여기 상단은 장인데 이거를 뚫으면 이것하고 쭉쭉쭉 올라간다고요. 삐져넣었지만 한동안 삐져넣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흔들흔들 두 번까지 흔들흔들 하다가 밀리는 척하면 풋 여기 있는 애들 매도 한 더 때리거든. 여기 있는 애들이 야씨 이제 밀리냐 물타가지고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된다. 그렇냐? 밑을 때렸냐? 더 땡겨 올린다고. 잘 안 죽잖아 봐. 잘 안 죽는다고. 이게 추세의 무서움이라고. 여기 깨질 때 또 삽질한다고 팔고 밑으로 푹 때렸다면 작살. 그런 애들도 많이 있다. 추세 깨지는 것 같으니까 더 간다고. 야 끝내주고 들어갔으면 더 좋은데 욕심 버릴게요. 더 가잖아. 더 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 해. 안 해. 30만 벌었습니다. 안 합니다. 아. 소리 질러 예야. 꼴랑 30만 벌고 소리 질러?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원칙을 지키고 손절 라인 지키고 손절 두 번 했잖아. 두 번 손절 안 하고 버텼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 했다고요. 아까 여기서 풋 들어갔거든. 여기서 홀드 갔고 여기서 깨지는가 싶어 풋 들어갔다고 손절 안 해서 끝. 오리 끝. JJ야 무슨 말인지 아냐? 여기서 풋 손절 안 해서 그냥 끝났다고 그냥 끝. 있는 거 다 틀리면서 신소 야우. 아 최민출이 했네요. 아 참 개 쪽팔 뻔했는데. 아 해냈습니다. 물론 뭐 하루에 매매로 뭐 그렇게 하냐 할 수 있지만 더 가지 봐 들어간다고. 근데 나 욕심을 거뒀습니다. 그냥 왜 또 막 이상하게 돼 물리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손실 비슷하게 나진 않겠지만 이 더 가잖아 봐. 알고는 있어요. 근데 30만 딱 되는 건 내가 봤기 때문에 딱 커댔어요 그냥. 하... 사실 대박은 안 끊고 그냥 쭉 들어간 게 대박이에요. 사실은 다섯 개 욕심인데 승부 걸었으면 끝까지 들어가면 대박이었지. 끝난 거지 뭐. 몇 팀 올랐냐. 와 아까 내가 단가가 얼마였더라? 와 계산 생각도 안 난다. 단가 50이었잖아. 30티 올랐잖아. 150만원이거든.
아까 70만 마이너스 있으니까 막 별로 크진 않는데 70만 80만 정도 불었었는데 와 힘들었다 진짜. 이제는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트렌드 2에서 튕겨 내려오면 추세선에 진짜 위력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튕겨 내려오면 추세선에 위력을 느끼는 겁니다. 벌써 끝났거든요. 무슨 위력? 여기부터 이렇게 추세선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쭉 끊어온 거 여기서 탁 튕겨 내려올 가능성 제법 있다. 제법 있다. 뚫고 가면 뚫고 가는 건 오버슈팅 어쩔 수 없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얼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네. 우와 진짜 세. 와 전 욕심 부렸어요. 첫날부터 진짜 아 쪽팔 뻔했는데 와 다행이에요. 자, 음악 듣고 잠깐만 있으세요. 자, 이거 녹화 올려야 되니까 방송 잠깐 녹화 종료하고 수다 타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실전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들 뻔했는데 다행히 마무리 잘해서 다행이고요. 자,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었습니다. 손절을 두려워 말라. 흔히들 말씀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손실이 커서 손절 못한다. 아까 120만원 가까이 손절액이 컸거든요. 손절 안 했으면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근데 손절할 자리 손절하고 추세를 믿고 추세 방향대로 여기 이후로 매도 한도 안 했어요. 왜?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결국은 기본을 지켜서 해낼 수 있었다. 기쁘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역시 전쟁터는 쉬운 전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뭐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겠지만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수신해 주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추식상 초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다타임은 이어집니다. 내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